네, 정부가 전국 200개 시범 읍면동에 연봉 수천만 원짜리 지방자치회 간사 자리를 만드는 이 지방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낙하산 인사로 풀뿌리 좌파 키우기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읍면 동장 공모제를 발표했습니다.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여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유급 간부를 임명하는 방안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행안부 관련 부서에 연봉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는 자치위 직원 380여 명이 임명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읍면동에 좌파 성향 시민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각 동마다, 농촌마다 어떻게 보면은 완장찬 인력들을 신규 모집하는 프로젝트들이 곳곳이 읍면동에 심한 분열과 갈등을 글로 것이 자명한 일종의 일자리 사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단체장들이 자기 사람을 낙하산으로 심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지금 현 정부라든지 단체장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여론의 홍위병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 정부는 기회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절대로 무슨 이 내용이 정치적으로 오해받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